연결해 보기는 닮지 않은 사물들 사이에서 비슷함을 찾아내는 일로서 복잡한 사물이나 현상들을 비슷한 기능과 목적을 찾아내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인쇄 기술이 동양보다 조잡해 대부분의 책을 필사하였습니다. 목판 인쇄가 잠시 성행했지만 종이가 두꺼워 이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에 구텐베르크는 빠르고 강하게 눌러줄 힘을 찾았고 바로 포도주 양조장에서 흔히 쓰이던 나사 앞착기 와인프레스였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이렇게 탄생하였습니다. 1450년경 42행의 성경이 출판되었고 유럽으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곳 사진가의 방에서는 관람객이 찍은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사진 속 장면들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요. 이질적인 현상과 사물들을 한데 모아놓은 미술 속 대페이지만 기법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